오늘은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맛이 일품인 조금 색다른 두부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부침용 두부 500g을 사용할게요. 두부를 단단하고 쫄깃하게 만들어줄 전분과 식용유가 필요해요. 두부에 부족할 수 있는 풍미를 더하기 위해 버터 100g을 추가할게요. 너무 기름지지 않게 대파 반대와 주먹만한 양파 한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생강 2큰술과 마늘 2큰술, 그리고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도 약간 준비해주세요. 간장 3큰술, 단맛이 강한 인도네시아의 간장 케찹마니스 3큰술, 진한 풍미의 중국식 간장 노추 4티스푼, 설탕 2큰술, 그리고 이 요리의 메인 재료 후추를 5큰술을 섞어서 소스를 준비해요. 너무 강한 맛이 싫다면 후추의 양을 약간 조절하세요. 두부는 식감을 살리고 요리의 편의를 위해서 3cm 정도로 큼직하게 자를게요. 두부의 모든 면에 전분을 골고루 묻혀서 준비해 둘게요. 양파는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요. 대파의 흰 부분은 반으로 갈라 큼직큼직하게 썰게요. 초록 부분은 어슷썰기 해요.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중불에서 충분히 달굴게요. 두부가 서로 붙지 않도록 고루 펼쳐서 튀기듯 굽기 시작해요. 완전히 구워지기 전에는 서로 붙을 수 있어요. 두부를 조심스럽게 돌려가며 모든 면이 황금색을 띠고 서로 붙지 않을 때까지 15분 정도 구워요. 잘 구워진 두부는 건져서 기름이 빠질 수 있도록 해요. 팬에 식용유를 살짝 덜어내고 약불에서 버터를 녹일게요. 버터가 거의 녹으면 마늘, 생강, 고추, 양파, 대파 흰 부분을 모두 넣어요. 양파가 익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아요. 준비된 소스를 모두 넣고 소스가 끓을 때까지 잘 저어가며 2분 볶아요. 두부를 넣고 간이 잘 밸 수 있도록 저어요. 마지막으로 대파 초록 부분을 넣고 30초 정도 잘 저어주세요. 따뜻한 밥 위에 올리면 블랙페퍼 토프 완성이에요. 두부의 식감이 튀긴 듯 바삭하면서도 쫄깃하니 재밌네요. 달콤하면서 짭조름하고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소스가 아주 잘 배어 있어요. 밥과 함께 한 숟가락 떠먹으면 정말 간이 딱 맞네요. 두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두부의 밍밍한 맛과 물컹한 식감에 두부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앞으로 두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